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제가 편의점에서 이제 가끔 뭔가 새로 나온 게뭐 있나, 가끔 뭐 주전부리를 먹든지 아니면 뭐 먹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좀 찾아보는데요. 이게 너구보나라, 너구보나라 이게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까르보나라 파스타는 들어봤는데. 이 매콤한 까르보나라, 너구보나라 농심은 이제 그 사실 볶음너구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볶음너구리에서 이게 너구보나라가 그 이름이 바뀐 건가 했더니 이 볶음너구리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사올 때 부피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만 컵라면밖에 없어서 컵라면을 넣고 나머지는 다 지금 봉지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볶음너구리가 따로 있고 너구보나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볶음너구리하고 너구보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요 국물은 너구리로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신라면 블랙하고 이걸 봉지 신라면 같이 리뷰를 하는데 그 봉지가 의외로 이제 끓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이 너구보나라부터 조리를 시작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 조리법을 보니까 그 끝나고 또 비벼야 되는 게 있죠. 이것도 끝나고 비벼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끓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리를 제일 나중에 시작하고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릴 것 같은 이거부터 조리를 해서 다시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제 다 끓여왔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거 너구보나라는요, 물 조절을 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물이 지금 생각보다 좀 많아졌는데, 그 스프를 너무 스프 넣는 그 타이밍 너무 잘못 잡았어. 괜히 그릇을 닫는다고 그 너무 물을 많이 버렸고요. 아니, 물을 너무 안 버렸고요. 근데 대신에 이거를 그 대신 비벼 보니까 이게 스프 색깔이요. 스프 느낌에서 대충 뭐냐 그뭐 크림? 약간 뭔가 크림 파스타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로제 파스타? 그거 한것 같이 그 너구보나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볶음너구리도 볶음너구리 제가 사실 국물을 좀 졸였거든요. 국물을 약간 졸인 케이스라서 이제 약간 소스를 맛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볶음너구리는요 살짝 달짝지근해요. 이 소스가 살짝 좀 달짝지근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국물로 끓여온 국물너구리는 우리가 좀 단맛은 없어요. 이거는 단맛은 없고, 봉지 너구리는 그냥 얼큰하다. 국물 너구리는, 볶음 너구리는 좀 달달하고, 그리고 이거 너구보나라는 약간 크림 소스. 그 진짜 그 파스타 할 때, 까르보나라 할때그 약간 그 우유하고 그 생크림으로 그 만들잖아요. 휘핑크림. 약간 그 느낌 있는 것 같아. 뭐 생각보다 좀 국물이 많이 남긴 했는데 베이컨이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뭐 약간 그렇긴 하네요. 일단은 뭐 이거는 컵라면에다 끓였으니까 아무래도 면발이 어느 정도의 그 익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면발이 좀 제일 가늘고요. 아, 물 조절 잘못해서 제가 일일이 떠먹어야 돼요. 물이 좀 묽어서 그렇지, 이거를 만약에 물을 좀더 줄였으면 색깔은 비슷해요. 색깔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여기 연출된 조리에서는 국물이 있는 게잘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게 잘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같고요. 볶음나물이, 오우, 완전히 그 불고 있어. 사실 볶음나물이 글쎄요, 제가 너무 그 불게 끓였나? 왜냐면 계속 졸였거든요. 제가 스프 넣고 짜파게티 할때 제가 하던 버릇이 계속 졸여가지고. 오히려 봉지로 끓이니까 이게 볶음너구리가 되게 오동통 하네요. 몰라, 이게 볶음너구리도 컵라면을 썼으면 아마 좀 그랬을 거예요. 요면 느낌이 났을 거야. 그렇고요. 딱히 매운 느낌은 별로 없어요, 지금. 원래 이제 이게 이 달짝지근한 그 조미유, 바로 이게 있거든요. 이 볶음고추 조미유 스프가 있어요. 이게 그 약간 달그 달짝지근한 맛을 좀 살려주는 것 같아요. 무슨 짜왕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짜왕 끓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는 볶음나물은요, 이렇게 다시마 스프가 쪼개져서 나와요. 국물나물은 다시마가 통이에요. 자, 그렇고, 자, 국물나물이 한번 볼게요. 이게 볶음너구리가 약간 좀 달짝지근한 맛이고, 매운맛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소스 한번 더 보면 매운맛, 얼큰한 맛은 잘안 느껴져요, 볶음은. 근데 이 국물이, 이쪽 국물은 얼큰하다. 아, 물론 이제 순한 너구리도 있어요. 그 순한 맛 너구리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국물이 조금 덜 뻘게. 뭐 라면의 특성상 국물이 아주 하얄 순 없죠. 그리고 너구보나라는, 하여간 제가 그 국물을 너무 많이 남긴 것 같아요, 국물을. 국물을 너무 많이 남겨가지고, 그렇다고 그 국물을 아주 버려버리면 이게 또안 비벼지거든요. 그래서 좀 조절을 좀 잘해볼 걸. 근데 덕분에 이 뭐냐, 너구보나라 그 로제 파스타 그런 느낌은 그좀 살려보긴 했네요. 좀 약간 국물 많은 파스타가 되긴 했는데, 한번 이거를 좀 볶아볼 걸 그랬어, 끝나고. 끝나고 좀 볶아봤으면 어땠을까. 봉지로는 제가 너구보나라는 못 봤어요. 그래서 스프는 볶음나물이랑 똑같은데, 이 건더기는. 근데 분말해서 까르보나라처럼 약간 요 뭔가 치즈를 섞은 듯한 그 느낌이 났어요. 치즈가 있나요, 여기에?
여기 한번 치즈 분말은 없는 생크림 분말이 있네. 생크림 분말이 있네요. 지금 이제 저는 물을 버리고 여기 이렇게 지금 일단은 면만 면하고 건더기만 건져봤고요. 일단은 지금 이번 작전은 일단 스프를 뿌리고 섞어보면서 좀 여의치 않으면 여기 이 국자를 이용해서 조금씩 물을 한번 추가해서 섞어볼 계획이에요. 자, 뭐 잘 안 비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네, 역시 조금은 필요하겠네요. 한 일단은 반국자만 떠서 한번 물을 소스를 좀 섞어보도록 하겠어요. 오, 이제 물 그만 떠야 될 것 같아. 자, 어느 정도 비벼졌거든요. 지금 딱 지금 이 색깔로 비벼진 게 딱 좋아.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서 먹어볼게요. 자, 내가 이거 컨텐츠 살려보겠다고 응? 지난번에 실패했던 거 굳이 이번에 다시 하잖아요. 아, 이게 조금 아 이렇게 맵구나. 이게 볶음 너구리하고는 약간 지금 스케일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볶음 너구리가 따로 있고 이게 너구보나라가 따로 있거든요. 이 크림치즈가 들어가는 거 치즈 들어가는 거 맞지 이거? 이거 스프 성분 좀 생크림 분말. 이게 생크림이 들어가는데도 약간 그 로제 파스타 있잖아요. 그 매운 파스타 먹고 싶을 때 그 매운 까르보나라 그럴 때 이제 로제 파스타 먹는데 네, 일단은 아무래도 너구리 그 얼큰한 맛이 전체적으로 맵잖아요. 볶음 너구리도 달짝지근한데 맵고. 근데 볶음 너구리는 달짝지근하고 매운 거라면요, 이거는 약간 그 생크림 들어간 것 때문에 살짝 그런 그 고소하면서 매운 거? 뭐 그런 느낌이에요. 역시 물 조절을 잘 해야지 이게 약간 먹을만한 그런 맛이 나네요. 여러분, 이게 그 뭐냐, 짜파게티 큰 사발은 물을 안 버려도 돼요. 근데 이제 다른 라면들은 아마 물을 좀 버려야 되는 라면들 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물 꼭 잘 버리셔야 되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뭐 맛은 잘 느꼈으니까 평을 하자면 일단은 그 불닭볶음면에서 그 까르보 불닭볶음면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약간 부담이 덜 돼요. 확실한 거는 불닭볶음면이 워낙에 매워. 그 불닭볶음면 시리즈들이 워낙에 전체적으로 맵다 보니까 좀 너무 자극적으로 매운 맛을 좀 힘들어하는 분들은 이거가 너구보나라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까진 괜찮고요. 근데 이제 너무 매울 것 같으면 뭐 알아서 조절해서 비벼 드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게 그 요즘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 판매를 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 판매해가지고 지금 이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뭘로 좀 응용을 해서 먹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따로 별도 리뷰는 없이.
아마 사진으로나 한번 올라오겠죠. 근데 원 플러스 원이니까 두 개를 사 먹지. 굳이 이 너구보나라 맛이 생각날 때만 그냥 편의점에서 하나씩만 먹을 것 같고, 뭐 굳이 막몇 개씩 사서 쟁여놓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원 플러스 원이니까 지금 집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네, 뭐 맛은 있어요. 맛은 좀 그냥 가끔씩 생각나는 맛일 것 같고요. 억지로 뭐 일반 국물 너구리처럼 뭐 저장을 해놨다가 먹을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저는 다른 리뷰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